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인연이야? 이야. 여기 무슨 동아리인데 보자마자 시비고. 까망이 와와 진정해. 까망이. 까망이 진정해 앉아. 까망이? 앉아. 진정해. 그래 일단 우리 소개부터 할게. 야 그렇게 연기를 못해? 잠깐만. 민진아 빨리 연기 더 낫겠는데. 민진아 보여줘. 그래. 일단 우리 소개부터 할게. 연기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동아리 팔색조의 나는 사극 멜로 전문 아는 진이라고 해. 아는 형님 아는 진. 나는 그 옆에서 멜로를 도와주고 있는 남궁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어제 안 돼. 민이라고 해. 안녕히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잘해야. 그거 알지? 원래 민이가 진짜 올라 그랬는데. 우리 반에 좀 사이 안 좋은 애 있잖아. 아, 왜? 한 풀지 않았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영상도 요즘 계속 나오잖아. 기간을 함께 하다가 나와야 불화설인데 그날 처음 봤어, 직접적으로. 넌 되게 자주 그래서 해, 술 먹고 너무 솔직하고 재밌길래 나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엄청 먹고 놀았어. 그게 뭐 사이가 안 좋다, 남궁민이 뭐 김희철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근데 희철이 형이 실수하긴 했을 것 같아. 그치? 미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을 거야. 약간 근데 좀 안쓰러웠어. 왜냐면 희철이는 희철이 역할을 해준 건데 막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먼저 연락도 하고 먼저 식사도 하자고 하고. 실제 사이는 어때 그러면? 결혼식에도 와줬어. 아니 형 결혼식에 내가 갔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 초대했고. 그럼 연락처도 알겠네 서로. 오기 전에도. 오기 전. 그러면 둘의 사이는 완전히 그냥 그 너튜브에서 오해로 끝난 거네. 아쉬워? 둘의 사이는 친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뭐야 이게? 이진호 기자의 팩트 체크는 계속됩니다. 야 이진호. 제때 팩트고 될 때. 아니 그냥 나도 막 궁금해. 사실은 나는 미니한테 또 한 번 더 왔으면은 또 좋았겠네. 소원이 있는데 따뜻한 사람들인데. 맞아 맞아. 오늘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치. 감사하게 최근에 진짜 그 연인 처음에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제 방을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일 전에 이틀에 걸쳐서 내가 다 봤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장현 도령이랑 길채 아씨 가족 같은. 진짜. 나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왜냐면 가족으로 엮여. 아니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계속 얘기해 줘. 진짜. 그럼 가족 같은 사람. 한 장면만 좀 해주면 안 돼?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아니. 은진이 대사로 해줘. 은진이 대사로. 뭐야? 길 누가 길채야? 안아줘야지. 그게 뭐야? 일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안아줘야지. 야 그래도 형 너무 길체가 이랬어. 길체가 이래? 길체가 끼를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안아줘요. 근데 나 진짜 너무 아니 근데 난 진짜 그 저 시즌 2 나오느라고 참느라고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 고맙다 진짜. 야,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그냥 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명. 일부러 아는 형님 동시간 드라마만 봐. 연인이랑 고려 거란 전쟁 매니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려 제일 중요한 게 남궁민 최수종. 우리가 이제 첫 프로니까 사실은 TV로 켜진 분은 저 두 주인공이 방송사가 다른데 아영이 왜 앉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야. 사실 아영이 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예능이라고 생각해. 이게 끌을 해. 근데 역시 해볼게. 첫 번째 이제 동아리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연인이라고 적었어. 2023년을 가장 뜨겁게 밝은 장안의 화제였지 이게. 2023년 드라마 시청률 최고 찍었나? 최고 찍지 않았어? 야, 요즘 세상에 진짜. MBC 내에서는 최고 시청률. 이 정도까지는 감을 잡고 했을까?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일단은 뭐 드라마를 할 때 어떤 작품이 오든 항상 자신이 있어. 왜냐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들이 해주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나랑 감독님이랑 좀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어. 4화. 4화를 사람들이 4화까지만 참고 그 앞에 인물 설정을 조금만 기다려주면 4화부터는 진짜 재밌을 터지는 것이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잘 봤던 거 같아요.
연인이 뭐 너무 많이 연인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 뺨을 너무 때렸어. 어. 은진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맞아. 제발 장훈이 좀 어떻게 해결해 줘. 슈퍼히어로니까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현 도령이 와서 다 해결해 준다고. 장훈이가 사실 동심인 게 자기가 좋은 거를 표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자기가 받았던 어떤 감정이나 그 어? 이제 내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남국민 연기 톤에 약간 중독됐다라는 목소리가 장르에 남국민이야 국민 어떤 장르든 모든 국민 남국민의 톤이 있어. 남국민이 나오면 뭔가 어떤지 한 번만 살짝 들려줘. 아 그거를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안 돼. 어떻게 했어? 한 번만 대사 한 번 혼자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약간 그게 톤 어땠어? 이렇게 뭐 하다가 밑으로 보다가 이렇게 올려보면서 대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게 캐릭터가 진한데 심오하고 유쾌하고 찌질하고 모든 연기를 다 잘해낼 수 있다. 1,000원짜리 변호사. 뭐. 아니 진짜 보면은 이상한 게 여기서 칭찬해주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그러네.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휩쓸리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완전히 그거 중독된 거야. 그래서 사극이어도 남국민이 나오면 일단 보는 어떻게 거예요. 할까라 궁금해서 보는 거야. 나도 그래서 보는 거야. 동아리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이 체력이야. 체력. 야 체력 너무 까다로운데 이게 뭐야? 체력이면 뭐 누가 운동 좀 하는 거? 아 미니는 뭐 워낙 예전에 보면 그거 왜 헬스할 때 막 빗대가지고 그게 너무 화제가 되잖아. 아직도 있더라고. 아 이게 사실은 벌크업을 82kg까지 했다가 연인을 할 때 몸에 없었어. 없었는데 작가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혹시 상의를 탈의하는 걸 좀 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노출 씨 물어보고 내가 아 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쓰지 마 이러면 뭔가 분위기가 좀 깨지잖아. 아 써주시면 해야죠. 진짜 패션 공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새벽 4시에 들어가도 30-40분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아. 그럼 대기실에도 갖고 가서 맞아 대기실에도 삼투 틀고 막 삼투 틀고도 막 하고 내가 본 사극 중에 옷을 제일 많이 벗어. 그래서 바꾼 것밖에 안 벗었어. 그래서 바꾼 뭐 그냥 벗어. 여기 왕 시대에도 그렇게 몸이 좋았었는데 난 그게 뭐야 조시대에도 저게 그 시대에는 살짝 좀 배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몸무게가 다 이제 줄어서 지금 한 65 정도 나가거든? 근데 이제 너무 이장현이라는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야. 이렇게 근육질이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 아, 멋있었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무조건 드라마 첫 촬영하면 엄청 긴장돼. 형도? 계속 그런 거구나. 너무 긴장되고 사실은 드라마 하다가 이제 사극을 오랜만에 하는데 김성룡 감독하고는 두 번째 작품이고 좀 이제 편하니까 사극 말투가 좀 아주 어색하잖아. 그래서 딱 중간에 감독님 저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물론 농담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촬 잘 못하고 오면 며칠 동안 잠을 좀 못 자. 왜냐면 내가 톤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첫 촬이. 그리고 미니가 뒤에서 우리 같이 등장하는 신이라 밤에 이렇게 대기하다가 완전 초반에 얼마 안 찍었으니까 못한다고 그럴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선배님 그거 되시면 저도 같이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만큼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렵게 촬영을 했었어. 니네는 진짜 좋겠다. 우리 마이크 차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 못 해. 아 진짜? 아니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 그럼 좀 있으면 와가지고 또 못한다고 하셨다면서. 아니 그걸 또 오디오 감독님이 일렀어? 아니 이걸 다 이렇게 듣고 있어. 이렇게 듣다가 뭐?
소리 제대로 들어가지고. 아, 네.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아, 이렇게 똑같이. 아, 자, 동아리 가입 조건 체력에 이은 두 번째 조건은 언어 능력이라고 해놨어. 언어 능력. 어, 언어 능력 나도 빠지진 않는데. 어. 한글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언어 능력이 왜 이게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 그 남국민 형이. 아, 맞아. 만주어. 아, 만주어. 만주어. 만주어가 지금 화장대에서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어, 지금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대한민국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는 이제 거의 없어진 언어인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또 만주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그 어떻게 야, 만주어를 쓰고 있는 아니 내가 계셔? 지금 사극 말투도 지금 겨우 익숙해졌더니 갑자기 만주어를 쓰라고 그러고 결론은 그거더라고. 답이 없고 그냥 열심히 외우는. 와, 그거 아 근데 수근이가 약간 중국어 잘하잖아. 아, 중국어를 떠나서 만주어도 몇 번만 들으면 다 알아. 아, 그래. 진짜? 만주만 들으면. 간단히 조금만 좀 보여줘. 만주 말. 약간 카타파 이런 거 있으면 카타파. 좀 많이 아, 세게 해야 되고 카타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시즈 원추순 인물다이장이 자리나라 부치. 무슨 뜻이었어? 우리 세자께서 보낸 불상입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그 안악수나무 그 시자 부탐은 타칼라프. 오 그런 거야. 김을 부하이 카푼 것 같다. 잘하는데? 야 비슷하다. 어 알지? 우리는 언어가 습득력이 빨라. 그 두 분이서 됐을 때 대화 나눠볼 수 있을까? 우리가 빠져줄 테니까. 나수도 그걸 구구마 같은 분이 하나. 네가 벗고 가니 그 가만냐? 아니 네가 가만하고 이거 벗고 가만냐? 아니 이거는 저 미니 말고 저 용골대 그분이 오세요. 아 용골대. 거기 계속 그 저 만주어 하시는 분이 용골대. 적당히 하다 보면 그냥 시청자들도 알아서 넘어가지 않을까? 한 글자 정도 틀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됐을 때는 좀 그냥 넘어가서. 미니 형은 미니를 불러봐. 한 짱구 목소리 나는 미니 얼굴로 살기. 아니면? 어 짱구 얼굴에 미니 목소리 나는 걸로 살기. 그러니까 지금 형 얼굴에 딱 분위기 잡고 목소리는 뜬금이 어딨어요? 아는 형님 재밌어요. 그냥 말 안 하고 첫 번째 걸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치, 말을 줄이면 되니까. 말을 좀 줄여. 와, 근데 그래도 멋있겠다. 딱 해가지고. 그치. 안 지어야지. 대만쯤 되니까. 귀여워. 동아리 팔색조의 마지막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할 거야. 소화 능력이라고, 소화 능력. 오빠 매력 소화? 이쪽. 맞아, 캐릭터 소화 능력. 캐릭터 소화. 아래는 캐릭터 없으니까. 미니는 진짜로 다양한 캐릭터를 다 해봤잖아. 어, 나는 진짜 이제 머리 스타일도 다 해봐가지고 다음 작품은 삭발 아니면 장발 두 개 딱 남았고. 오, 장발 진짜 무서워. 내가 진짜 역할에 대한 욕심이 진짜 1도 없어. 나는 그냥 딱 대본을 보면 이 대본이 재밌으면 내 역할이 좋아. 아. 그냥 그 대본이 재밌으면 내가 거기서 그 롤을 하면서 감독님과 이런 나머지 연기자들과 그 작품을 잘 만들어가는 게 내 진짜 너무 큰 행복이야. 나는 국민이 연기 중에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비열한 거리 때. 아. 진짜 나쁜 놈이잖아. 아 그때 그 조인성 형 등치 완전 쓰레기. 쓰레기를 완전 쓰레기. 그때 진짜 비화가 있어. 진짜 뭐냐면... 쓰레기. 맞아. 쓰레기. 쓰레기 진짜. 완전 쓰레기. 아 비열함으로 완전 쓰레기. 우리 불화였던 거야? 아니, 극 중에서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 정말 맞아. 진짜 너무 잘. 친구 팔아 넘긴 최악의 쓰레기. 맞아 최악이었어. 내가 그 역할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표님 저 이 연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요. 근데 미니야, 그럼 인성이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 에? 아, 예, 이 친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때 진구가 했던 깡패 역할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런 매력 있는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인성이 다음에 누가 많이 나오니?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의 매력은 찌질한 거 비겁함으로 가자. 진짜 찌질했다. 그냥... 진짜 찌질하고 비겁하고 최악이야. 찌질한 걸 연기를 정말 잘했어. 친구 같은 놈. 그 이상이야? 저거 친구 팔아가지고 본인 성공하고 건달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다 파헤치고 찌질한데 쓰레기야. 연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진짜 거의 너무 잘했어. 그 비열한 거리 비열하니 평탄에 만들어. 비열로 너무 완전 비열이야. 냉정한 톤으로 이렇게 막 해서 그게 살았어.
형 울면은 나 또 놀란다. 아니야, 아니야. 김희철 남궁이 놀랐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듀얼한 거리 다시 보겠다. 야, 희철아 이런 거 잘한다. 잘한다, 진짜.